다들 오늘은 잘 보내셨나요? 안부를 오늘의 안부를 물으러 버블로 연락을 보내려다가 우리 미티들하고 얘기 좀더 편하게 하고 싶어서 라이브 켰어요. 그래, 이게 질문이 있어. 없어지지 않았어. 없어지지 않았고, 여기, 이렇게. 있단 말이지. 학원 마치고 집 가면서 보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다. 라이브 켜줘서 너무 고마워, 언니. 앞에 똑바로 보고 걸어. 안 돼, 이거. 소리로만 들어요. 집 가기 전에 또 괜히 얼굴 보다가 가다가 또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라이브처럼 들으면서 가요. 라이브? 라이브래. 라디오처럼 들으면서 가요. 앞은 꼭 봐야 돼. 위험해. 오늘 비까지 와가지고 조심히 들어가요. 제가 막그 시리얼을 하나 마트에서 주문을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크더라고요. 먹으면 해볼까 하는데 진짜 크죠? 나는 이거보다 한반 사이즈 이 정도? 딱큰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먹으면서 라이브를 할게요. 갑자기 시리얼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우유에 말아먹는 거 말고 집어먹고 싶었어. 전 라이트한 걸로 시켰고요. 아,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너나 먹는 용이 아니라 다제 거라서 그냥 이렇게 그냥 편하게 퍼먹겠습니다. 이게 라이트로 먹으 이게 좀 당이 좀 적은 게 사실 첫입은 좀 밍밍한가 싶은데 먹다 보면 이게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저도 원래 오리지널 먹다가 라이트 먹으니까 되게 심심하긴 한데 한 하루 이틀 먹다 보면 괜찮아지겠죠? 저는 전 부먹보다 우유 부먹보단 전 퍼먹입니다. 퍼먹 손으로 퍼먹 이걸 더 좋아해요. 바삭바삭하고 더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물배가 진짜 적어요. 진짜 물배가 작아서 엄청 배부르더라고요, 그런 거. 내가 그 손으로 먹으면 계속 먹을 수 있어. 여기에 너무 이런 식상한 질문 물어볼 거예요. Cake or wannabe라고 물으면 저희는 이제 곧 케이크 5주차를 하는데 당연히 케이크죠. 제 친구가 여기 라왕에 질문이 안 보내진다고. 친구야, 미안해. 나 지금 연락 답장을 못해. 안 그러면 라이브가 꺼진단 말이야. 저의 21살이니까 16년 지기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밥뭐 먹었어? 이거는 제가 야끼소바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 옛날까진 아니고 언제였지? 케이콘이 제일 최근이었나? 일본 케이콘이었을 때인가? 그때 제가 컵라면을 좀 많이 사왔어요. 사와가지고 그 야끼소바 컵라면이랑 명란맛 야끼소바 같은 게 있길래 그거를 오늘 갑자기 땡겨서 이제 끓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짠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끓였어요. 사실 두 개를 올려놓고 이렇게 먹었어요. 안짠 거, 좀짠 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거의 오늘 면 파티를 했습니다. 아, 티셔츠 귀엽죠? 자랑하려고 입고 왔어요. 깜찍하죠? 이거 일단 선 자랑 하러 입고 왔는데 우리 미찌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이거 선물 받은 거거든요. 선물을 받았는데 정말 다재다능하신 분께 완전 능력자님께 저희 케이크 활동에서 여기 케이크 이렇게 센스 있게 그려주시고 멤버들 다 선물을 받았는데 이제 4주차, 아니 4주차래. 5주차 활동도 화이팅 해보자는 저만의 의미 부여를 담아 입고 왔습니다. 티야, 큐티, 프리티. 난 진짜 티, 완전 티. 하지만 제 안에 F가 있습니다. I love you so much.
수. 아 맞다, 저 네일에서 바꿨어요. 이게 원래 네일을 바꿀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정말 소소한 비하인드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기 손가락이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그 지원이 챌린지 찍다가 그 어제지 뉴데라 그 거기 할 때, 여기 할 때 제 벽 쪽에 있어가지고 손가락 거의 벽에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에 이제 금이 갔는데 그 살 쪽까지 밑에가 찢어져가지고 거의 달랑달랑한 상태로, 스케줄 하느라 이제 이틀 동안 이제 이걸 방치를 시켜두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거를 병원을 가서 손톱을 떼서 여기를 소독시켜 붕대로 감아놓는 게 낫는 건지, 아니면 네일샵을 가서 이거를 이렇게 그 본드로 다시 이렇게 붙여가지고 있는 게 나을지. 근데 떼면은, 그래서 제가 둘 다 여쭤봤거든요. 네일샵 언니께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건 병원을 가봐야 될 것 같아 이랬는데, 병원에서는 이건 떼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요, 붙이고 계세요 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의 선택은 다시 네일샵을 가서 붙였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안 아프고 괜찮아서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원래 아트를 할 계획이 없었는데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아트를 했습니다. 완전 TMI죠? 생각보다 그 아프진 않았어요. 그냥 걱정이 됐을 뿐. 언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왔죠. 시리얼 열어두는데 여기서 계속 그 과자 냄새 몰라서 기분이 진짜 좋네요. 이번 주 토요일 배드민턴 대회야. 1등하게 응원해줘. 화이팅! 배드민턴 대회 되게 오랜만에 듣네요. 근데 배드민턴 대회를 나간다는 건 굉장히 잘 하시니까 나가는 거겠죠? 가져가라, 내 운까지. 1등 가자. 오, 농구대회 우승해서 하셨대요. 농구. 그럼 키 짱 크시겠다. 농구대회 우승 축하해요. 요즘 자주 보는 드라마 있어? 저 그거 보기 시작했어요. 무빙 보고 있습니다. 딱 지금 2화까지 왔어요.
왜냐? 오늘 시작했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더 보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딱그 이제 그거가 너무 재밌다고 해서 보려고 봐야지 했는데 제가 아는 곳에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 두둥이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없는데 싶어서 그래서 볼까 말까 볼까 말까. 왜냐면 봐야 되면 또 이용권을 따로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보는 게 없어가지고 그 앱에서. 그래서 어쨌든 재밌다고 해서 결제를 했습니다. 고민 끝에. 근데 잘한 것 같아요. 재밌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뭐랄까 말도 안 되는 현실성이 조금 없는 하지만 스토리는 되게 많은 재밌는 장르인 것 같아요. 그 스릴러도 제가 그 스릴러를 보면은 진짜 막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아세요? 전 진짜 심장 쫄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쁘지 않게 재밌게 잘 보는 것 같아요. 뭔지 아세요? 싫어하는데 좋아해. 싫어하는데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심장 쫄깃한 거 매우 즐겨 봅니다. 왕 파라마트다. 예지야, 자기 vs 안 자기. 난안 자기. 나는 안 자기. 이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오 와우, 와우.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가 진짜 많아요. 제가 이틀 전 TMI는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TMI 뭐가 있을까? 맛이 진짜 없는데. 오늘 갔던 매장마다 다절 알아봐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있지 생각나서 집중을 못하겠어. 아,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요즘 채령이한테 구속받고 집착당해서 그런가? 그래서 그때 그거 너무 웃겨 죽을 뻔했잖아요. 너무 웃겼어. 그런 구속과 집착을 당하면 나였으면 무서웠을 것 같긴 한데 무서웠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우리 미치즈한테 하는 말이니까 무슨 말인지는 너무 이해가 갔어요. 이해가 갔는데 아무튼 웃겼어. 재밌었어. 야매 추해줘요. 야식 메뉴. 어제 비가 와가지고 전 먹고 싶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긴 했는데 전 괜찮을 것 같고요. 사실 요즘에 막 먹고 싶은 걸 제때제때 못 시켜 먹어서 그런지 무슨 음식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일단 나였으면 저였으면요. 저는 뭐 맨날 먹어도 질리지 않을 곱창이나 대창 시켰을 것 같고요. 닭발도 아직 못 먹었어. 불닭발도 괜찮을 것 같고. 매운 거못 드시는 분은 전 드시고.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아니 나랑 시리얼. 이거 야금야금 먹으면서. 뭐 보면 되게 시간 금방 가요. 저희 그 옛날에 그런 적 있었는데 정확하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거 아니 모르겠는데 한참 저희가 언제였었지? 옛날 처음 숙소에서 밀가루 끊기 해보자 이러면서 밀가루 끊기를 이렇게 해보 밀가루 줄이기 끊기 줄이기 어쨌든 그런 했었는데 그때 이제 류진이가 시리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밀가루 아니야? 이러면서 밀가루 줄이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건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거라서 밀가루랑 그게 거리가 멀어. 옥수수 전분이야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럼 밀가루가 아니네 하면서 하나같이 시리얼을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옥수수 전분 이렇게 보여줬어. 그 성분표에. 그래가지고 저는 가끔씩 그 뭐지 인간극장에서도 고기 vs 밀가루 밸런스 게임 했을 때도 유나가 뭐 언니는 그럼 뭐 류진이가 고기 고르고 유나가 밀가루 골랐는데 거기서 유나가 그럼 언니 좋아하는 라면도 못 먹어 이러니까 라면 스프에 쇠고기 분말이 들어가 있어서 너 어차피 뭐 라면 못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그런 것까지 파고드는 류진이가 너무 대단하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대단했어. 근데 너무 논리적이라서 정말 재밌었는데 그때 진짜. 뭐 했어? 저 오늘 일단 푹 잤어요. 일단 오늘 푹 잤고
머리 아플 정도로 잤어요. 제가 그만큼 원래 잠을 잘못 자는데 오늘은 그냥 자고 이날가 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눈 뜨고 아침 챙겨 먹고 잤는데 눈 뜨니까 거의 1시 반? 그 정도 돼가지고 1시 반. 그 이후엔 꼬물꼬물 뭘 했던 것 같아. 필요한 것도 사러 나가고 그냥 무난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내 마음을 훔쳤으니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가서 아무런 말도 할수 없는 걸요.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타다님. 옆에 레모네이드가 시리얼과 레모네이드의 조합. 막 그닥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언니 가마에 가마에라 했네. 이해해줄게. 나도 가마에. 나 그랬을게. 나도 가마에. 여기도 있지. 하트 3개씩 넣어달라고 했어. 와, 벌써 근데 진짜 벌써 5주차가 됐네. 시간 진짜 빠르네요. 다들 저희가 5주까지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나 봐요.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네요. 저희가 첫쇼 때는 활동을 이제 거의 올림픽이랑 이것저것 이제 시상식이랑 준비하느라 2주밖에 안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뭐랄까 뭔가 위치들이 케이크도 많이 좋아해주니까 많은 분들이 케이크 많이 좋아해주셔서 그거에 대한 저희의 조금의 보답이랄까요? 그래도 오래 보면 좋잖아, 그쵸? 언니는 힘든 거 어떻게 극복해요? 힘들어? 힘든 거? 뭔가 있으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겠죠? 힘든 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힘들 것 같은 문제를 많이 안 만들려고 해요. 일단 우선적으로 내가 그거를 예를 들어 뭐라고 해야 되지? 최대한 힘든 일들을 부딪히지 않게끔 뭐라는 거야? 정리를 좀 해보자. 선택적으로 힘들만한 거, 힘들지 않아도 되는 거랑 힘들만한 길을 굳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해보고 그게 뭔가 내 맘대로 안 된다 그러면 전 감정적으로 사람 전 성격상 힘든 게 오래 안 가는 편인 것 같아요. 몇 번 얘기한 적 있었고 밑지들도 되게 잘 알 것 같은데 되게 좋은 기분이랑 감정이 그 힘든 감정을 이길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서 근데 그것도 뭔가 그렇게 생각을 좋은 그 힘든 감정보다 좋은 감정이 힘든 걸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이게 더 좋은 걸 뭔가 더 극대화시켜서 생각해서 빨리 힘든 걸 잊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릴 수도 있겠다 들으시면서 아무튼 평상시에도 저는 그냥 그 순간이 좋으면 좋은 거고 힘들면 솔직히 가끔씩은 그냥 상황에 따라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그냥 에이 그냥 지금 힘들고 말지 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아무튼 지금까지 저는 힘든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길게 힘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큰 이유는 주변에 또 어떤 사람들이 내 옆에 있냐가 정말 중요하구나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좀 되게 순간적으로 많이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 혼자 힘든 상황에 저 혼자 있었으면 저는 계속 힘들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그 제가 힘들 때나 아니면 좀 많이 지치거나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 기분을 되게 많이 챙겨주려고 하고 많이 신경을 써줘서 그런지 그런 좋은 기운에 제가 되게 잘 동요가 되는 것 같아서 고마울 때도 많고 이 친구들 덕분에 이 사람들 덕분에 내가 조금 덜 힘들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까 뭐 있었는데? 아까 어떤 질문을 봤는데 놓쳐버렸다.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튼 솔직히 그거 너무 힘든 건 그거가 힘들지 않은 일들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극히 드문 일인 것 같은데 그냥 힘든 일이 와도 빨리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니 요즘 좋아하는 과자 있어? 진짜 먹는 것만 이게 좀 똑같긴 해요. 저 좋아하는 과자 똑같아요. 그래서 뭔가 요즘 엄청 좋아했다가 잠깐 머뭇했다가 갑자기 며칠 전에 먹은 거또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진짜 정말 이렇게 맛있는 맛이었지 이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매력을 느끼게 된 초당 옥수수 과자 진짜 맛있어요. 제가 그때 딱 그 앨범 저희 앨범 포카 뒤에 아마 그 좋아하는 과자 그리는 거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거를 그 과자 그리는 거래 그 사진 한번 보내달라고 하신 적 있었어요. 거기다가 제가 그 좋아하는 음식 사진에 그 초당 옥수수 과자를 찍어서 보낸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도 유효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보고 싶었어. 여기 그 노래 있었는데. 나나 나나게 보고 싶었어.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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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널 사랑한다고 한참 저 음악중심 스페셜 MC 했을 때 딱 할 때마다 컴백할 때마다 MSG 워너비 선배님들이랑 그 놀면모하니 그때 딱 그 시즌에 딱 겹쳐가지고 인터뷰를 그 남자 선배님들 팀, 여자 선배님들 팀 이렇게 둘 다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신기했어요. 항상 겹쳐가지고 그때 노래도 다 들었는데 그 이 노래가 아마 그때 듣고 노래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똑같은 우리는 영처럼 서로를 알아보고 나나나 눈앞에 서있죠 우리 사랑했던 날을 다시 만나 그때 그 순간 그대로 사랑했고 할 거니까 방금 사랑 아 뭐 진짜 웃기 아 이거 얘기할 때 웃긴 거 하나 생각났어 한번 그 그런 적 있었는데 월평 때였나 그 월평 때였는지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리아가 그걸 불렀 그 어쨌든 평가 때 그걸 불렀었어요. When We Are Young을 불렀는데 그게 이제 이게 뭔지 모르지 부르다가 얘가 키를 잘못 잡은 거예요. 원래 뭐 Everybody loves the things you do from the way you talk 하고 To the way you move 하고 이렇게 낮게 부른 데가 있는데 얘가 처음에 너무 낮게 잡으니까 Everybody loves the things you do From the way you talk To the way you move 근데 거의 음수가 돼가지고 앞에 계신 분들이랑 부르던 리아랑 다 빵 터져가지고 아 죄송하다 다시 부르겠다고 이랬었 어떤 적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제가 방금 노래 부르다가 거의 낮게 잡아서 그렇게 되니까 이게 생각났어 To the way you move 거의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부르면서 자기도 당황했던 거지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다시 잘 불렀다는 Photograph you in this light in case it is the last time 진짜 월평 하면 제일 많이 불렀던 곡 정말 정말 네 곡 내 곡처럼 이번 달 이거 부르면 다음 달에 한 세 명 이거 부르고 이거 부르면 다음 달 또 누구 부르고 월마다 불렀던 곡 중 하나가 웬유얼영이었다 진짜 좋은 노랜데 물론 저도 했습니다 네 곡 내 곡 시전하기 Photograph you in this light In case that is the last time that we might Looking like we were young and light We were sad of getting old and with the light It was just like a movie 야식 먹으면서 보는 라이브 너무 좋다. 뭐 먹어?
뭐 먹어? 나도 알려줘. 나 추천해줬잖아요. 나도 알려줘, 뭐 먹는지. 뭐 먹어요? 요즘 이 세상에 진짜 맛있는 거 많은 것 같아요. 치킨 좋지. 짬뽕. 맛있겠다. 짬뽕이 이 시간에 배달이 돼요? 10시면 문 닫지 않아요? 아닌가? 11시에 닫나? 아니면 좀 늦게까지 하는 데가 있나? 너는 무엇을 먹고 있니? 시리얼. 여기가 본방이었네, 예하. 본방? 어디 갔다 왔지? 나 계속 여기 있었는데. 나 계속 여기 있었는데. 어딜 갔다 온 거야? 하트 만들 수 있어? 거기 몇 시야? 10시 57분이요. 아! 저희 미치 3기 공식 미치 3기 열리기 전입니다. 만관부
지금 아니면 또 언제 그거 할지 몰라요. 아무튼 망간부. 정연 언니다. 정연 언니다. 언니 여기서 뭐해? 언니 여기서 뭐해? 갑자기 부끄러워졌어. 갑자기 진짜 부끄러워졌어. 안 자고 뭐해? 아, 진짜 부끄럽다, 이거. 갑자기. 더 재밌는 걸 얼른 보러 가란 말이야. 우리 구독했군. 아니, 구독이래. 팔로우를 해놨구만? 그래서 뜨는 거구만? 와, 진짜, 지금 뭘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어. 네, 아무튼, 여러분, 정연 언니가 왔고요. 제가 정연 언니를 엄청 좋아한답니다. 엄청 잘 챙겨주거든요. 그치, 언니? 빨리 해. 뭘 해야 되나? 혹시 보고 싶은 거 있어? 보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언니? 아, 진짜 부끄러워. 노래해줘. 아, 제가. 진짜. 제가 트와이스 선배님들 곡한곡 뽑으면 될까요? 언니 파트.
언니. 내가 나중에 불러줄게. 아, 진짜. 지금 날개로 갈래. 패스. 오. 아. 아. 아, 언니가 딱 저희 케이크 컴백한 날에 저한테 연락을 해줬었거든요. 뮤비랑 너무 잘 봤다고. 너무 다 예쁘게 나왔다고. 거기 내 파트 아니야. 알지, 아는데 잠깐 잠깐, 어. 다같이 파리 on, yeah, it's good. 거기 아니야? 그거는 뗐나긴 한데. 달빛 조명 아래서 너와 나와 세상과 다같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yeah, it's good. 맞지 않나요, 선배님? 여기 맞죠? 아니, 근데. 언니, 안 자나? 안 졸리나? 안 자나? 선배님이 지켜보는 라방이라 이거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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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리네요 이거. 아니 진짜 아무튼 넌 어디니? 내 방이야 언니. 일본인가? 언니 내 방이야 여기. 찐 방이라고. 여러분, 여기 제 방입니다. 와, 진짜. 지금 놀러 온다고? 여기를? 여기? 지금? 지금? 언니 안 자? 그래, 놀러 와. 문 열어둘게, 놀러 와, 언니. 무르기 없기야. 무르기 없기야, 언니. 아, 아무튼 여러분 되게 부끄럽네요. 아무튼 미치 안녕. 가는 거야?
언니 잘 가. 연락할게. 잘 자. 비티들이 엄청 반가워했을 거예요. 아, 여러분, 네. 너한테 가야지. 뭐야, 박력 무슨 일이야? 박력 무슨 일이지? 이따 봐? 이따 보자고? 언니, 나잘 건데. 아, 웃기다. 네. 네, 이 얘기는, 이거는 저랑 또 언니랑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아, 부럽다고요? 저도 좋아요. 저도 너무 좋아요. 저도 너무 좋아요. 아무튼, 아, 너무 부끄럽네요. 근데 진짜 재원 언니가 놀러 와서 또 하는 얘기지만 언니가 진짜 엄청 잘 챙겨줘요. 진짜 잘 챙겨줘요. 아무튼 언니 와줘서 고마워. 언니 덕분에 재밌었어. 잠깐이지만 너무 부끄럽지만 재밌었어. 네. 어둠 있지? 정말로 정연 언니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저는 또 내일을 위해서 또 자러 갈 준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주차의 시작이잖아요, 그쵸? 시작인데 일단 우리 미찌들 5주차 활동 또 저희 보러 오시느라 이제 4주 내내 엄청 고생하고 힘들었을 텐데 너무 너무 고마웠고요. 아, 방금 정연이한테 아, 네, 진짜 언니가 같이 자자고 연락이 왔는데, 언니가 오기 전에 제가 얼른 자야 될것 같아요. 언니, 내맘 알림. 아무튼, 우리 또 4주 내내, 한달 내내, 우리 보러 와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비지들 덕분에 진짜 힘 많이 받았어요. 이제 남은 한 주도 우리 화이팅해서 잘 해봅시다. 고마워, 미찌들아. 잘 자고 이쁜 꿈 꿔요. 안녕. 내일 보자. 바이바이.